안녕하세요. 저는 송정에 사는 주민 전영민입니다. 기장군청에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21일, 일요일 한경을 한번 돌아다니 봤습니다. 일요일이고요. 신고를 받고 안경에 나가봤더만은 고기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 있습니다. 기장군청에서는 이거를 아십니까? 사진과 동영상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기장군청에서는 꼭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내리 쪽에 지금 세면을 너무 많이 땅도 지금 밑에 파고 있는데 거기에서 돌가루가 나온다든지 이물질이 나온다든지 거기 자체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요번에 비 왔을 때 밑으로 씻기 내려오면서 고기 자체를 너무 많이 준것 같습니다. 지금 기장군청에서는 하루속히 송정천에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기장군청 자체 내에서는 일반식이고, 왜 그런데 현장은 나가보질 않습니까? 밑에서 돌이 깨면서 올라왔던 흙탕물 자체가 물이 허였습니다. 흙탕물에다가 오만 이물질 같은 게 등등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 송정천에 지금 고기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잉어고, 붕어고, 장어고 간에 지금 많이 죽고 있습니다. 기장군청에서는 하루속히 빨리 한분 정도 점검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선님, 우리 일반인이 있고 군선님이 있는 겁니다. 우리 환경을 우리가 살려줘야 합니다. 자연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기장군청에서는 각 직원들이나 환경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장군청에서는 진짜 너무 모르고 있고, 21일 일요일 공무원들이 우리 송정천에 고기를 죽는다고 해가지고 신고가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공무원들의 해운대 경찰서, 구청, 불역하고 올라왔습니다. 거기가 왜 죽었는지, 기장군청에서도 한번 우리 송정천을 탐방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앉아가지고 닭살머리만 패만 돌리지 말고, 진짜 아니라 다를까 행정에서는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편 송정천의 환경국장도 하고 이제는 그만뒀지만은 이제는 일반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부터면 제가 환경국장 자리에 있을 때보다는 더 심하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일반인으로서 기장군청에서는 우리가 민원 같은 거 제시를 하게 되면 절대 말도 안 들어줄 뿐더러 이거를 어디를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일만 하면 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해야 하겠습니다. 외국인 학교에 있는데 거기에는 의도를 잘 만들긴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심 자체가 너무 깊은 곳에 없습니다. 최대한 못 돼도 약 1m 50에서 2m는 이상이 물이 고이도록 물로 쫙 파고 나가야 되는데, 최대한 길어도 길이 자체가 한 1km 이상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너무 기포기가 없습니다. 기장군청에서는 하루속히 작업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거기에 좀더 깊게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